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바로 애니능률입니다. 자, 애니능률 지난 금요일에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대선의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애니능률이 둘 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모두 좀 멈출 것이다. 상승 탄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한 분은 왜곡된 정치 테마주다라는 의견, 또 한 분은 비슷한 궤를 같이 합니다. 역시 대주주가 파평윤씨라서 올라간다고라는 물음표를 그려주셨는데요. 과연 애니능률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를 받으면서 더 상승할지 아니면 오늘은 멈출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수 PB님 오랜만이시네요. 월요일에 쉬는 날이 계속 많아가지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 애니능률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뭐 주말 사이에도 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최근에 우리 시장 많이 좀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니능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두 분은 일단은 다 올라가긴 힘들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어떤 분이 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제가 먼저 말씀 좀. 정치 테마주 말씀드리는 게 저도 참 부담스러운데 일단 애니능률 그러니까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초에 갑자기 얘가 대주주가 파평윤씨다라고 하면서 정치 테마주에 엮인 네.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컷오프 2차 예비 경선에서 그 윤 뭐 대표 이제 대선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하게 되면서 애니능률이 많이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는 영어 교육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출판 사업하고 교육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는 종합 교육 서비스 기업인데 이게 이제 대주주가 그쪽 정치 테마주 엮이면서 많이 오른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3월 이후에 이제 이쪽에서 애니능률에서 자사주 처분한 게 200억 정도가 됩니다. 뭐 2,000원에 3,000원대가 되다가 2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서 주식을 처분하게 되는데 주식물 청소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 주식을 기한 내에 처분한 것 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200억 이상 가까이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HY, 요 자회, 이제 모회사가 되겠죠. 애니능률의 모회사 HY에서 뭔가 다른 사업을 벌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뭐 투자 가치로서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정치 테마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불만이 없고 네. 물론 그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 접근하면서 후보의 공약과 후보의 앞으로의 행보에 보면서 접근하는 법은 좋지만 애니능률 종목 자체를 보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이쪽에서 뭔가 다른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애니능률이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24%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근데 사실 애니능률이 주가가 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불을 뿜다 보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올라가나 보다라고 하시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은 됐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애니능률 어떻게 보세요? 네, 원래 보통 지금쯤이면 교육주들이 움직일 때긴 합니다. 네. 수능이 얼마 남았죠? 아, 네. 그렇네요. 네. 얼마 남죠? 다음 달이죠? 네, 아, 다음 달입니까 벌써? 네. 네. 네, 며칠 안 남았네요. 네. 네. 고3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힘내시고요. 근데 지금 이제 애니능률은 예전에 능률 영어사였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영어 학습서가 한 85% 이상, 그리고 또 이러닝이라고 하는 전화 화상 영어가 한 7%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또 이제 과거의 교과서 즉 어떤 국영수 학습서나 교과서 쪽에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변화가 나온 상황 쪽에서 또 이제 아이챌린지라고 하는 유아 초등 교육 사업들도 같이 한다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또 학령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교육주 쪽에서는 일단 앞으로 매출은 당연히 줄어드는 게 아니냐.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인당 사교육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이들은 줄어들어도 오히려 어떤 내 아이한테는 교육비를 계속 늘리겠다라는 쪽에서 교육비는 증가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애니능률이 하고 있는 비대면 수업에 대한 경쟁력은 더 높아질 것이다. 네. 이런 다양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호재와 악재가 같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하니 이 정치 테마와 관련된
이 인물 테마 쪽에 영향권이 미쳤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가가 왜곡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실적이 정체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실적 변화가 없는데 외부적인 요인들이 가세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도 아직 뭐 실체가 없는 부분에 대한 가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지금 시총이 2,500억 대다라고 봤었을 때 약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려울 수가 있겠다라는 쪽에서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에는 아직 실적이 못 따라온다라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를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도 역시 조금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앞으로 뭐 교육에 대한 열의는 뭐 계속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 애니 능률의 성장에 도움은 되겠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제대로 찍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테마 때문에 이 시총이 2,500억 원대까지 올라온 것은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애니 능률 지난주 금요일에 24%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이 정치적인 테마를 받아서 더 상승할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좀 멈춰서게 될지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